충청북도가 도내 중소기업들 내 판로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의 구매 상담회를 마련했습니다. 중소기업의 뛰어난 제품과 대기업들의 탄탄한 유통망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. 구준회 기자입니다. 오송에 있는 이 기업은 국내 최초로 초유성분과 슈퍼푸드를 재료로 마스크팩을 만들었습니다. 이 기업은 괴산에서 재배한 홍삼을 숙성시켜 홍삼 발효주를 개발했습니다. 그러나 제품에 대한 호평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. 광고가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또 그만큼 또 그런 데다가 또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 또 여력이 안 되니까. 충청북도가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워하는 판매망 확보를 위해 대기업을 초청해 구매 상담회를 마련했습니다. 올해 상담회에는 106개 도내 중소기업과 삼성, LG, GS 등 51개 국내 대기업이 참여했습니다. 중소기업은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고 대기업은 시장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. 기존에 알지 못하는 상품들이나 오히려 이렇게 중소기업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차별화 상품들 이런 것들을 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 같아서. 2011년 시작한 구매 상담회는 충청북도가 여는 중소기업 판촉 행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. 첫 해 21억 원에 불과하던 상담 실적은 2017년 1천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대기업이 잘할 수 있는 판매망, 그리고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우수한 제품 생산 능력, 이 부분들을 서로 합쳐서 상생할 수 있는. 충청북도는 해외 바이오 초청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 등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.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.